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코입니다. 변방 스트리머의 게임 플레이 아직 세팅에 문제가 있어 소리 조절이 고르지 못한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임은 페이스 챕터 2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오늘 사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새로운 게임. 바로 시작하네. 튜토리얼도 없이. 도로로링. 가르시아 신부. 편지를 받는 즉시 마이클 데이비스의 구금을 풀어주고 집으로 돌려보내주도록 하세. 데이비스 부부와는 우리 쪽에서 이미 연락을 마쳤네. 교회의 대변인이 지금 부부의 신중한 결정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기로 해 집으로 향하고 있다네. 거기서 우리 대변인을 만나 로마로 돌아오도록 하게. 기포도 수기경. 성경이다. 승경책. 원데이. 엘데이. 아, 이게 이제 챕터 1에서 이어지는 그거네. 트윅스. 트윅스 먹고 싶다. 죄송합니다. 뜬금없는 소리를 해서. 아, 이게 그 1편에 나오는 그거네요. 그 추파카브라인가? 이제 사람의 형체를 이제 알아볼 수가 없게 생겨버렸네, 이제. 프리퀄인가 보다. 1편이 이제 현재 내용이고 이게 이제 예전 얘기를 보여주는 거야. 지금은. How are we doing today? Are you? How are we doing today? You got to go until you get better. Are you? My boss is not me, Daddy. I need to make you better first. Let's see what you get on me. Thank you. I need to be D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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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십자가를 받아라 이 녀석아. Ah. 풀려버렸어 구속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나갔다. 나가버렸어. 어떡해. 큰일 났는데. 뭘 먹고 있는 거야 너. 으아! 으아! 디오스 미오, what have you done? I have somebody for me. I trapped old people. You shall bring the wrath of the Almighty. 뭐야? 아, 왜 저렇게 달려가 저 사람? 오전 2시. 어? 어? 왜 이 사람이지? 왜 회색? 아, 이게 이제 현재구나. 오, 미친 사슴 녀석. 뭐야 이거? 알림. 현재 코테니컷 역사 학회에서 실시하는 갤럽 묘지 조사는 추가적인 통지가 때까지 연기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묘지 부지, 주변 숲, 야생 동물 및 지역을 배회하는 미확인 인물과의 접근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소리가 좀 클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주세요, 여러분. 또링. 내 말소리가 약간 묻히는 것 같아. 소리를 좀 줄여야겠어.
가자. 어? 오, 자동문이네. 최첨단이야. 마음에 들어. 고시래. 고시래. 자, 저 파란색 대가리가 강동원 얼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감상을 해 주시면은 이제 몰입감이 확 떨어지실 거예요. 뭔 소리지? 나는 악마와 악수를 했다. Shake it.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Shake it. 마치 오랜만에 본 친구 같았다. 신뢰하는 제자여, 루시퍼를 외치는 자들이 모두 그의 왕국을 물려받을 수는 없음이니 먼저 그의 악마를 불러내야 한다. 그리고 그 악마를 섬겨야 한다. 그리하여 그의 자악마로서 인간 자녀들 사이에 걸어야 한다. 그리하면 말할 수 없는 자의 축복을 받으리라. 언제든 안식이 필요하면 세이브 가문의 묘소로 돌아오도록. 케니. 영의 집에 들어가다. 뭔가 막 컷신이 막 생겼네, 1편에 비해서. 고시래! 고? 뭐지? 시뻘건 사람이 있어요? 남자야? 여자야? 아까 그건. 이 사람 남자가 대머리? 하... 이마 여드름? 이마 여드름? 그렇구만. 먹미? 어? 동해번쩍 서해번쩍 해버렸어? 내가 열쇠를 갖고 있다? 왜 기분 나쁜 웃음을 짓지 근데? 아, 이게 동해번쩍 서해번쩍 해버려서? 모르겠다. 더 이상 알 수가 없군요, 저. 이거 자동문인가? 안 되는군요. 고시래. 석상이 움직였어. 귀신인가? 악마인가? 어? 뭐야 뭐야? 오시래! 이상한 녀석들! 아무것도 없군요. 헤! 어? 뭐라? 혼합쇼? 스털링 연합회는 헌신적인 남편과 아내이자 존경받는 부모였던 신디 마리 마틴 38세와 로버트 킴볼 마틴 40세의 부부를 내게 내어 크나큰 슬픔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둘의 삶은 9월 21일에 벌어진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끝을 맺었습니다. 밥은 미 해군의 훈련 고문이었으며 신디는 CFA였으나 최근에는 가정에서 주부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은 1969년 3월 12일에 볼론타운에서 결혼하였고 크게 종교적인 의미는 없지만 그들은 언제나 자녀들에게 친절하고 너그러우며 지역사회에 참여하라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에 틸링헤스트 장례식장에서 추모 및 하관을 진행한 뒤 곧이어 매장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밥과 신디에게는 딸 에이미와 쌍둥이 아들 네이트 제이슨이 있었습니다. 네이트? 제이슨? 1편에서 언급된 사람들인데? 에이미가 밥과 신디? 에이미가 1편에서 악령 들렸던 여자인 것 같은데? 네이트랑 제이슨 이렇게 남매였구나. 아, 마틴 부부.
마틴 부부가 1편에서 언급된 그 부부 맞죠? 맞을 거야. 에이미가 기억나는 건 그 보라색, 회색 부부 사이에서 나온 보라색 여자아이. 오, 깜짝이야. 어, 뭐야? 죽어라! 물러가라, 이 사악한 악령 녀석. 어, 이건 피해. 오케이. 어, 잠깐, 잠깐, 잠깐. 이거 아닌데. 물러가라. 위? 아, 옆으로 오는군요. 죽어라! 죽어라! 아니, 죽으란다. 사악한 악령! 이겼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너를 내가 퇴치를 한 게야. 내가 임신했을 땐 그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다. 조금도 의사마저도 날 떠보는 눈치였다. 늘 진료를 하고 나올 때마다 길 건너편에 서 있던 이상한 여자를 보곤 했다. 그 여자는 나를 빤히 쳐다보며 웃기만 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따뜻하게 활짝 웃어줄 뿐이었다. 왠지 모르게 병원에 다니는 게 조금 참을만 해졌다. 아이를 잃고 나서 나는 다시 진료소 앞에서 길 건너편에 있던 여자를 보게 되었다. 여느 때처럼 활짝 웃고 있었지만 왠지 내 기억처럼 따뜻하고 다정해 보이지는 않았다. 어제는 산책을 하다가 길 한가운데에 서 있는 여자를 보곤 나는 충격을 받았다. 이젠 그 여자가 임신했던 것이다. 그 여자는 나를 보고 손짓을 했고 나는 여자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게리를 만났다. 저 게리라는 사람의 이름이 계속 언급되는 걸 보면은 게리도 뭔가 중요한 뭔가 있지 않을까? 세이브. 이거 저장하는 건가 보다. 저 플로피 디스크 뜨네. 어? 그리고 여기 한 명 사라졌어. 아, 이게 세 명의 이 악령들 같은 그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해버려가지고 내가 잡으러 가는 거야. 잡고 나서 뭔가를 하면 되겠지? 이게 뭐지? 고시래!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뭔가 읽을 거리도 있으니까 비석에다가도 다 해보자. 이게 뭐지? 뭐하라는 거지 이거? 아래랑 위쪽으로 길이 나뉘어지거든요? 어, 뭐야? 어! 너의 죄를 뭐라고 해야 되냐? 할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건 살면서 가장 힘겨웠던 일 중에 하나다. 할아버지와 난 정말 가까운 사이였다. 몇 주는 울었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새엄마가 날 엄마 친구들에게 소개했다. 엄마 친구들은 내게 할아버지를 다시 보고 싶니? 라고 물어보았다. 난 할아버지가 너무 그리워서 뭐라도 해볼 생각이 있었다. 그날 밤 새엄마가 나를 엄마 친구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자들은 나를 지하실로 데려왔고 나는 할아버지가 거기 있는 걸 보았다. 그런데 진짜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나는 도망치려 했지만 그자들은 지하실 문을 닫고 나를 가둬버렸어. 그날 밤의 기억은 많이 나지 않지만 새엄마의 친구들은 지금도 항상 우리 집에 들른다. 내가 갚을 빚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있다고도. 아, 이게 한 명씩 꼬드겨서 악마를 소환했나 봐. 저 지금 뭔가 악의 단체가 저렇게 보고 싶은 사람 있는가 저렇게 물어봐서 꼬드겨서 나쁜 짓을 행하고 있었네.
이게 뭐지? 아무것도 안 돼요? 얍. 얍. 어? 어? 동해본 쪽, 서해본 쪽.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위로 가면 아래로 나오는 건가? 아, 위로 갔더니 아래로 나와. 뭐야, 이거. 어, 아래로 가면 또 위, 어, 이쪽으로 나오고요.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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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왼쪽에 있는 저거, 동상 바닥에 있는 저게,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이 생겼네. 비슷하게 생겼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라는 건가? 오른쪽으로 손짓 하는 거예요, 보니까?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죠, 그러면은. 이게 바뀌지 않을까? 동상 모양이? 아니고 아니었고 어 오른쪽 위 왼쪽 오위 왼 알 오른쪽 위쪽 왼쪽 위쪽 오른쪽 위쪽 왼쪽 위쪽 오른쪽 위쪽 왼쪽 위쪽 하면 길이 딱 나오지 않을까요? 어? 세이브하고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아래쪽에 있는 악령을 퇴치해버렸어. 그리고 저기서 죽어버린다면 나는 다시 아래쪽에 있는 악령을 퇴치해야겠지? 오케이. 세이브하고 갑시다, 안전하게. 왠지 죽으면은 저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을 것 같은 것만 같은 예감이 든단 말이에요. 오케이. 뭐, 시발? 욕하네. 포탑인데? 아하, 이거 잡았으니까 이제 다시 아래로 내려가고 그 세이브 지하로 내려가서 뭔가 하는 건가 봐. 이거 이런 모양이었나 원래? 어, 다 사라졌네. 어 뭐야 저거 거울 같은 게 이게 자동으로 내 모습으로 하고 있어. 어 뭐야 왜 저래? 아, 어 피 흘린다. 열쇠를 얻었어요. 내가 뭐 하는 거야, 네피로. I love you. 아, 저기다 열쇠 쓰는 거구만. 소리? 어, 에? 에? 어허라.
이게 보이지 않던 길이 이게 생겨버리는 것이구만. 어? 피가 그쳤다. 피가 안 난다 이제. 어 깜짝이야. 아 엄마. 나 집에 혼자 있단 말이야. 혼자 있는 게 좋지만. 이차. 나무 커신이 있다. 나무 커신. 오이. 이 나무 커신 잡으면 끝나는 건가? 아 여기 숨어 있나 보다 한 마리씩. 얏. 얏. 너지? 아니네. 너. 왠지 이거일 것 같아. 너 아니네. 너. 너. 너너너너 아니네. 너 아니네. 어 그럼 여야? 너지? 아니라고? 뭐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분명히 있는데? 내가 지나친 것 같은데? 이상하구만. 아까 위에 뭐가 올라갔고? 지옥의 숨은 장, 눈으로 보이지 않으리. 아이들은 두려워하리리. 이 뭔 개소리야? 고해성사하라. 오래된 스네이크 매도우 언덕 교회에서의 초자연적 현상을 조사하기 시작한 지 1일째, 준비한 건 카메라 3대, 테이프 한 상자, 일주일 분량의 맥주와 육포이다. 오는 길에 주민들에게 교회에 대해 물었다. 대부분 전에 들었던 이야기였다. 악령이 아이들을 옥수수밭에서 꿰어서 예배당 아래에 숨겨진 터널로 끌고 들어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여인 여인 게임에 때 처음으로 들을 수 있었다. 50대의 고아들을 돌보았던 한 여성의 영혼을 소환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우리에게 오래된 노래로 얘기해 주었다. 교화를 이 방저방 걸어다니며 볼 수 있지. 움직이면 똑같이 움직이지만 속이려고 하지 말길. 말기? 멋지군. 오늘 밤 자리를 잡는 대로 게임을 해볼까? 이 방저방 돌아다니면 볼 수 있다. 움직이면 똑같이 움직이지만 속이려고 하지 말기. 속이려고 하나? 뭘 속이지 말라는 거지? 속이지 말라. 이방저방 돌아다니면서 속이지 말자. 어? 뭐야? 어? 스테인글라스에 두 번째 날 밤, 우린 부자가 될 거다. 카메라에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담아냈다. 하지만 저절로 열리는 문, 자동문이죠. 시대 뒤떨어진 발언 아님, 선반에서 떨어지는 물건들 이런 건 아니다. 오늘 밤에 여인, 여윈, 여인 게임을 하는데, 아 게임 이름이 여인 여인 게임이었구나. 여윈 여인 게임을 하는데 라스가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아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 사람.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있는 촛불 하나가 켜졌다. 말도 안 되게 미친 일이었고 카메라로 그것을 다 찍었다. TV 방송국에 팔아서 돈을 벌 것이다. 아 근데 이 사람들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고 죽지 않았을까? 오케이.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다른 방에 저거 뭐지? 뭐가 자꾸 와! 뭐야 이게? 개깜놀! 몰디스. 개깜놀했네. 갑자기 튀어나와. 아, 이게 계단이었구나. 바로 죽어버리네. 뭐야 이게? 아, 왼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번엔. 어 고해성사하는 곳이 있고 여기 뭐 있어요 이거? 그렇지. 세 번째 날밤 여기 오지 말았어야 했어.
페이퍼는 사라졌어. 라스는 지하실 문지에 갇혔고 헨리는 안 들어왔어. 어쨌건 못 돌아가. 고해성사는데저아뭐야1편에서못 구한거네 I am sorry for me that my best sins. Thou hast said will. Here is my penance. Reap the child to thee. Perform the sins of the attrition. And thou shalt have the peace thou seekest. Yeah, I'm not thinking, for his mercy endures forever. 아이를 데려오라니. 어? 뭐야 이거? 어? 뭐지 여기? 첫 번째 날밤 지하실로 들어가는 길을 아직 찾지 못했지만 멋진 것을 찾았다. 이쪽 복도로 이어지는 낡은 고해성 사실이다. 헨리가 새지렛들을 사러 시내로 갈 것이다. 문에서 판자를 떼어낼 수는 없는지 확인해봐야겠다. 근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이거다. EVP 전자 음성을 잡았다. 테이프로는 아주 잘 들리는 건 아니었지만 마치 웃음소리로 들렸다. 좋은 마이크를 가져와서 다행이다. 일단 마을로 돌아오면 음향 장비를 검토해봐야겠다. 여기 어디죠? 어, 이게 고해성사하는 곳이었구나. 이거 누가 저 대답을 해준 거야? 아무리 봐도 사람이 아닌데? 튀어나오려고 하네? 일로 한번 가보죠. 어? 십자가에 눈을 그려넣었어? 어? 뭐야? 어? 일동 화살이 떨어져 버렸어.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센지리떼를 찾아야 되나? 위로 한번 가보죠. 다 이게 똑같이 생겼어. 지하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죠. 어 뭐야? 어 뭐야? 죽어라! 야! 강력 터치! 잡았다. 그러면은 어 지하실로 가는 문이 열려있네. 오드미 그레를 둘러싸리. 이것은 나의 마지막 회고록이다. 성경의 한 페이지에 급하게 휘갈려 쓴다. 나는 계단을 내려간다. 그 여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낡은 내 시계를 확인하고 나는 깜짝 놀랐다. 여기에선 지상에서 느끼는 것처럼 시간이 가지 않는다. 심지어 지금도 2시를 넘지 않았어. 신의 업은 이루어졌다. 희미한 빛이 반짝이며 말할 수 없는 것들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곳에 갔다. 신이시여, 이 클라크 신부를 멍청한 늙은이를, 어두운 감옥에서 악마의 비명소리, 귓구멍에서 피를 흘리며 미쳐가는 이를 구해주십시오.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여기? 사악한 곳이야. 사악한 곳. 이불 띵. 이불 띵.
고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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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밟아야 되나? 어, 이거 뭔가 법칙인가? 아, 이거 설마 외워야 되는 건 아니겠지? 뭐야 저거? 작은 동그라미, 짝대기, X, T, L, 골뱅이, 십자가, 탁자, 삼지창. 이거 어떻게 외워? 나 기억력 나쁜데? 이거 외워야 되나봐요. 그니까? 어? 어, 이거부터? 아닌데? 어, 뭔가 잘못했어. 앞으로? T? L? 골뱅이? 어... 십자가? 탁자? 삼지창? 요거? 오! 이걸 외웠어, 내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 뭐라고 써있는 거지, 저거? 아, 오브 디몬즈 블로스 앙마 아 어? 어 보인다. 마더 오브 데몬스 악마들의 어머니? 악마들의 어머니? 아 악마들의 어머니? 악마와 천사 사이에 태어난 네팔렘? 그 어머니의 이름은 아닙니다. 오, 밖으로 나왔다! 월광 소나타? 엄마 깜짝이야! 엄마! 두루이드 새끼들이 나를 자꾸 놀라게 하네. 신성사제 이러고 어떻게 사냐. 두루이드가 저렇게 판을 치고 다니는데. 사람이 3명 죽고 있어. 최근 발생한 3명의 종교적 연쇄 피살. 스털링 콘 3명의 젊은이의 시신이 어제 밤 스털링 외곽의 숲에서 발견되었다. 당국은 종교적 의미의 살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드라 앳우드, 엔젤 로갈레스, 트로이 잉글스는 이교도 의식인 판데모늄 레그나트에서 살해되기 전 여러 번 찔리고 목이 잘린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이름이다. 당국이 정확히 누구인지 밝히지는 않았으나 희생자의 시체 중 두 구의 일부가 불에 태워졌다. 시체는 갤럽 묘지에서 스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으며 주민들은 묘지가 신의 이름에 먹칠했다고 호소했다. 또한 숲으로 이어지는 핏자국도 발견되었다. 수사관들은 이 두 사건에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듯하다. 피로 특정 문양을 새기는 것이나 종교적인 의식에서 시체를 늘어놓는 방식은 1986년 이후 스털링 지역에서 발생한 여러 살인사건과 일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살인사건은 지난주 존 워드가 17세 소녀 에이미 마틴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과 어? 존 워드가 지금 이 주인공의 이름이죠? 에이미 마틴 1편에서 나왔던 그 악령들림 여자의 이름이고 사건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워드는 에이미의 신뢰를 얻기 위해 신부로 가정한 뒤 숲으로 유인하여 그녀를 죽였다. 이거 두 명 썼네. 수사관들은 주민들에게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당국은 스털링의 주민들에게 앳우드, 누갈레스, 잉글스의 죽음을 애도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그야 그자들은 코카인 마약에 빠져 부모를 혐오하는 악마 숭배자 깡패들이었기 때문이다. 왜 조사를 전혀 하지 않는 거지? 그게 네가 저들이 생각을 말하는 거겠지. 안 그래 존? 오 뭐야 이거. 그 자식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일을 받은 불쌍한 추방자일 뿐이야. 그 묘지에서 네가 놈들을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호의를 베풀었지. 놈들은 쫓아가서 하나씩 죽여버린 거야. 놈들이 도움을 청하는 소리야.
자비를 구하는 소리는 싹 다 무시하고 만신창이가 된 마약 종종자의 시체에 구멍을 뚫고 머리를 잘랐지. 뱀을 죽이려면 머리를 자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거 알아? 넌 뱀을 죽이지 않아서 좋은. 돌이킬 수, 죽일 수 없는 것을 죽일 수는 없어. 돌이킬 수 없는 짓은 할 수 없어. 너는 에이미를 죽일 수 없어. 영국을 살아온 용, 내 작품을 망칠 수는 없어. 지금은 너, 너의 문턱에 있어. 너의 목에 손이 닿, 너의 목에 손이 닿았어. 너는 보이지 않겠지. 나는 너의 영혼을 취할 거야. 내가 이 세계에서 신이니까. 판데모니움 레그나트 사타니 비테 바다니모니움 레그나트 사타니 비테 바다니모니움 판데모니움 바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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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된 십자가. 나 여기 있어 존. 뭐야? 헐. 아. 뭐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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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거 뭐지? 돌 아래로 돼 있고 올라가도 되는 건가? 캔디 터널? 들어가도 되는 거야? 뭐야? 뭐야? 들어가 보자! 죽음이 기다린다고? 응? 이거 한 칸씩 그어놓은 것 같은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다섯 번지 여섯 번 그어놓은 거고 스털링 인근 캔디 터널 바깥에서 두 구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다. 스털링 외곽의 스네이크 매도 원너길 아래의 하수 터널에서 시신 두 구가 추가로 수습되었고 약물 중독자, 가출 청소년과 불량배, 가난한 사람들의 보금자리로 알려진 이 캔디 터널에서는 지난 세 달 동안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졌었다. 5월부터 지금까지 터널로 통하는 배수로에서 시신 총 다섯 구가 수습되었고 지난 1년 동안 코디니컷과 로드 아일랜드에서 8명의 희생자를 낸 캔디 가게 킬러 조 바우먼과의 연관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당국은 터널을 수색하라는 시민들의 압력을 받고 있다. 어? 너 거기 누구야? 저기 뭐 있는데? 누가 쫓아가고 있어 저기. 죽었네. 하수도 터널에서의 총격전으로 경찰관 다수 부상, 한 명 사망, 한 명 사망했대. 집행부는 캔디 터널이라고 알려진 스네이크 매도 언덕 근처에 하수도 터널에서의 총격전에서 여러 명의 경관이 부상을 입었으며 한 명이 심하게 다쳤다고 알렸다. 목격자들은 경찰이 터널을 급습한 지 약 10분 뒤에 총성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곳은 캔디 가게 킬러라고도 불리는 살인마 조 바우만이 숨어 있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지금 저 쫓아오고 있는 애가 조 바우만 아니야?
현재까지 부상당한 경관의 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한 명의 경관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자들은 바오만이 총격전 중에 부상을 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으며 터널에서의 사상자를 추리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어? 뭐야?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어 이거. 일로 가야 되나 봐요. 저 이제 달려가는 거 봐라 저 녀석. 리드 읽으시오. 웬 돈트 무브. 웬 언제 웬시 이 유잇 무브 언 뭔가 아니지. 웬이 언제잖아. 돈 무브. 웬 유 시 잇 돈 무브. 조 바오만인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위에 있던 애가 조 바오만은 아니었구나. 이게 아마 그러면은 아 움직이지 않는 건가 봐요. 십자가 들자마자 그냥 들자마자 그냥 달려와 버리네 저거. 힌트를 줬네. 줬는데도 받아먹질 못했네요 제가. 아, 되게 기분 나쁘다. 항상 좋은 것만 보다가. 움직이지 않으면 되는 거지? 미친. 이제 움직여도 되나? 두 번 움직이는 건. 설마 아니겠지? 어, 됐다. 야, 손이 잘린 것 같은데 얼굴에 손이 이제 두덩이로 이렇게 있어. 저로 가버렸어요? 어? 이게 뚫려있다? 여기서 위로 가라는 건가? 어허. 조 바우만은 어디로 사라진 거지? 나의 미래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긴 터널밖에. 그러다가 가끔씩은 우측으로도 꺾을 때가 있는 것이지. 여기가 설마 악의 본부? 어, 저쪽으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고요. 일단 한번 가보자. 오 쉣. I am sorry. God release save me. 죄송해요 신이시여. 저를 구해주소서. 후라시? 어, 뭐 튀어나온 거 아니야 이거?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고. 아!
어디 갔어 이거? 쟤 뭐가 막고 있는데? 가도 되는 건가? 어떡해! 가도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저기 그 녀석이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돼? 어? 어? 뭐 시퍼? 어? 어 뭐가 뭐 따라오고 있어 따라오고 있어 뭐가? 어? 어? 어디 갔지 이 녀석? 아, 이렇게 막는 건가 봐. 어, 살았어. 어, 어디 갔어, 얘? 어디 갔어? 됐다. Here I come. 근데 나가도 되는 거 아니야? 나가면 뭔가 아주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아래? 된 것 같아. 나가도 될 것 같아. 가자. 어, 어 뭐야 저거? 호다닥 메다닥 도망갔는데 저거? 이제 일로 가는 건가? 그렇구만. 그렇구만, 그렇구만. 이 내 주모자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비비비야? 어? 뭐? 비비비야? 골뱅이. 아주 사악한 문자가 나왔어요. 뭐야 아무것도 안 보여. 어 뭐야? 더 라이트. They hate. 아 빛을 싫어한대 그들은. 그리고 뭐가 자꾸 따라오는데? It's light. 아 귀 잠깐만. 잠깐만. 소리가 너무 커. 5 정도만 줄이자. 빛을 싫어한다구나? 뭐야? 나가야 돼? 어, 나가는 길이 사라졌어. 이거 한번 핏자국으로 한번 싫어한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또 아니고 위에 뭐 문장이 바뀌나? 따라가 볼까요?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아 이쪽에 길이 있네. 미친.
뭐가 있어? 아, 뭐가 있어? 있는데? 어, 나와버렸네. 아, 이게 밀어내면서 딜 넣어주고. 자. 이게 뭐 저거야 저거? 오케이 오케이. 길이 아니에요 여기. 계속 오른쪽으로. 에 너무 힘들어. 열쇠? 킹새 먹었고 길이 위로 있고 뭐야 저거 어떻게 먹어? 아직 뭐 더 해야 되나 봐요. 뭐 더 해야 되나 봐. 아 여기 아래쪽에도 길이? 아닌데? 열쇠가 있는데 열쇠를 혼자 써먹는 것인가? 말고 길이 더 있나? 저쪽에? 아 열쇠! 아 이거 잠겨있다 이거. 그렇구만. 어 뭐예요? 가브리엘인가 이 아저씨? 귀신 아니지? 그냥 가면 어떻게 되지? 따라오네. Yes, it's true what happened to Amy. You are no murderer, God. But you do have God. But Amy now her soul is at risk. Let us go.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 나의 피난처니 하시라 하니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그가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며 그들은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그리하여 네가 산화와 독사를 밟으며 하느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네게 간구하리니 그들이 환난 당할 때 그를 건지고 해명할게 하리라. 아하! 내가 죽었어. 오 지금 저 몰티스 하는 목소리가 저 사람 목소리랑 비슷하네요. 아 양마 녀석.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I will say, O the Lord, He is my refuge and my fortress. My God, in Him I will trust. I shall not be afraid of the 오늘 때 퍼지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버리니 악인들의 봉은 네가 버리로다. 네가 말하리를 영원은 나의 피난처시라 하니 하는 네게 미치지 못하며 그가 천사들 명령. 멀티스. 어렵네. 아 이거 그냥 버티기로 하면 안 되네. 제대로 조준하고 십자가를 들어야 저 빨강이들이 안 오나 보네요. 제가 이번엔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막아야 돼. 아! 다시. 아 어려워. 이게 대각선이 없고 이게 가로 세로밖에 없어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냥 치우자. 마데보스미 사타나 엑시니 도미네 파티 파티. 어 뭐야? 어 뭐야? 존 어디 갔어요? 아 존은 내가 존이고 가브리엘. 가브리엘. 아! 도와줘요 가브리엘. 어! 뭐 어디서 오는 거야 이거? 아! 이 녀석! 피치어! 어! 아래! 왼쪽! 죽어라! 이 사악한 녀석! 아 이거 패턴을 아직 모르니까. 아 저거 아 이상하네. S자가 더 위로 올라갔으면 아래로도 더 내려가야지. 잠깐 떨어지고. 어 다가도 비명소리 봐. 어 저 피해야 돼. 이 1편에서 봤던 패턴이죠? 어! 어 가브리엘은 괜찮은데? 너무 무섭고. 아,
야! 어! 너! 오케이. 어, 또 그 패턴? 오케이! 사라져라, 이 사악한 거사! 어? 아, 시발 꿈? 버티겠어. 미안해. 나도 언제나 당신을 사랑할게, 카렌. 뭐지? 뭐지 이거? I'm not going in there. 왜? 어떻게 된 거지? 아, 가르시아구나. 가브리엘이 아니고. 좋은 시간이 별로 없네. 이교도의 안식일이 거의 다가오고 있어. 그자들이 네이트와 제이슨을 찾으면 말할 수 없는 힘이 악마를 불러내는 의식을 진행할 거야. 악마의 이름은 말파스. 말파스? 말파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이들의 행방을 알아보는 중이야. 곧 다시 연락하지. 에이미에게 저지른 짓을 아이들에게 또 하도록 둘 순 없어. 가르시아 신부. My nightmares are getting worse. Ever since I left that house, I am haunted by visions of demons. I finished my work with Amy, but now the boys are in danger. Nate랑 Jason을... This time I must not fail. Malphus must be stopped. As the profane Sabbath draws closer, the workers of darkness grow stronger. This will be my greatest test of faith yet. God have mercy on my soul. 아, 어? 엔딩 1이야? 다른 엔딩도 있나봐요. 그럼 신앙으로 나아가서. 오호라. 아, 챕터 2 이렇게. 재밌게 했네요. 야, 이거 챕터 1보다 되게 길다. 아, 이어하게 하면은 여기서부터.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재밌게 했습니다. 페이스 챕터 2. 이제 스팀에 챕터 3가 나오거든요. 원래 이치에서 1이랑 2 판매하고 1은 이제 데모 버전, 이제 프리 버전으로 있긴 한데, 자, 챕터 3가 이제 언홀리 트리니티라고 해서 곧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곧 언제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군요. 이것도 아마 한글 패치 해주신 분이 아주 고맙게 또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한번. 얘가 이제 에임이잖아. 챕터 1에서 나왔던. 어떻게 회색 부부, 이 마틴 부부 사이에서 보라색 자녀가 나올 수 있는지. 우리는 그 비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2편이잖아. 2편에서 나왔던 데잖아. 어? 이거는 못 봤던 건데? 이거 이제 3편인가 보다. Some kind of shield is blocking my way. 봉인된 무언가가 내 길을 막고 있다. 세탁기. 어, 이거 2편 캔디 터널. 오호라. 야, 이거 와,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곧 나온다고는 하는데 과연 언제 나올지. 그 애니메이션 연출이 굉장히 보기 좋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칭찬을 해야 되지? 예. 아무튼 3편 기다리면서 2편 챕터 2 플레이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죠.